스마트 모바일 프로그래밍 2조 언론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목차 먼저 설명드릴 텐데 저희 처음에는 간략하게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랑 기능 간략하게 소개하고 저희가 사용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 설정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블루투스나 NFC나 서버, 구글맵 API 등 사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잠시 다루고 기능 구현으로 넘어갈 텐데 기능 구현에는 저희가 어플 동작에 있어서 자세히 코드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 제품에 관해서 시장성에 대해 살짝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우선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미아가 발생하는 원인의 86% 정도가 보호자의 부주의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고자 사용자가 부모님이 휴대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간략하게 기능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미아 방지 팔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팔찌 안에 지금 블루투스 모듈하고 NFC 태그 그리고 건전지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NFC는 여기 앞에 보시는 거 저희가 문 열리는 거를 모듈화해서 만들어놨는데 문 열리는 데에도 쓰이고 휴대폰에 어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아이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알람이 울리면서 특정 번호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티켓을 전자화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어플을 통해서 관리자 또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어플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다국어를 지원해서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이제 놀이기구 지도를 통해서 아이 키에 맞는 놀이기구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 놀이공원에서 어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QR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현재 블루투스 모듈은 빅콘 기능이 필요해서 HM-10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했고 빅콘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RSSI 값을 받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빅콘 기능이 있는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는 최대한 크기를 줄이면서 용량을 생각하기 위해서 수분 전지를 이용을 했고 NFC 태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 쪼개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두이노 키트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했고 이 보드로 블루투스 모듈 사전 설정과 놀이공원 티켓 자동 검사를 위해서 서브 모터랑 RFID 모듈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에 관한 건데 이거는 안내근 하고 부분이요. 이게 3D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드웨어를 저희 팀만 이번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팔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팔찌 자체가 안에 NFC도 내장되어야 되고 비콘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팔찌 크기 자체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하면 인식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초반에 보셨던 것 같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크게 만들었더니 튼튼은 한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 찰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이거를 보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의 소비자가 편리함을 어떻게 하면 느낄까 해서 사람의 그 팔의 그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밑에 하단은 곡선으로 만들고 이렇게 관리자 측면에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해서 이렇게 위에를 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것의 결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열리게 되면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열리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중에도 이게 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보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거를 저쪽에 3차 모델을 보시면 이쪽 뚜껑을 넣게 되면 이게 팔에 닿는 부분에서 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지금 이쪽에서는 놀이공원이 될 텐데 놀이공원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모드를 설계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팔찌 모델 이렇게 하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성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큐비콘 그 3D 모델링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큐비 크리에이터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CAD 작업 같은 경우에는 띵커캐드에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사용한 거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파치랑 PHP, MySQL 총 세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저희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GitHub 리드미 작성을 위해서 비주얼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블루투스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려면은 ATM10 모듈은 기본 처음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맞춰서 설정해 주기 위해 일단 먼저 아두이노와 ATM10 모듈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때 그 GND는 여기 GND 칸에 맞게 연결을 해 줘야 되고 또 이 VCC는 3.3V 쪽에다가 맞게 또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RXD와 TXD라고 했는데 이거는 0번과 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0번과 1번 핀에 대해 연결한 이유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소프트웨어 시리얼 HM10하고 BTRX, BTTX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물론 그 블루투스의 TX와 그리고 아두이노 오노보드의 RX가 결합이 돼야 되고 또 반대로 블루투스의 RX가 또 우노보드에 TX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물려서 연결하기 위해서 0번과 1번 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맞게 연결이 되었다면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서 거기다 AT라고 치면은 OK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럴 경우 맞게 설정이 되나요? 맞게 연결이 된 거고 만약에 AT를 했는데 OK라는 그 신호가 오지 않으면은 뭔가 RX나 TX가 바뀌었다든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먼저 처음에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AT 리뉴를 통해서 공장 초기화를 해주고 초기화를 해준 거를 다시 블루투스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셋을 해줍니다. 리셋을 해주면은 리셋을 해줘야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 저희가 원하는 그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을 설정해주기 위해 AT name 하고 저희가 원하는 이름 저희는 unknown으로 했고 그럼 밑에 ADVIO라고 있는데 저 ADVIO로 오는 그 블루투스에서 신호를 보내는 주기 그 주기를 0.5초로 맞춰줬고 그다음 밑에는 AT 플러스 ADTY3은 그 오직 비콘 기능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AT 리셋을 해주면 설정이 완성됩니다. 네, 다음은 NFC 기반의 티켓 기능인데요. 저희가 팔찌를 아이 미아 방지 말고도 티켓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놀이공원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팔찌를 태그하게 되시면 올바른 UID를 입력받으면은 차단기가 열리도록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해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에 필수라고 지금 뭐예요? 필수는 필수 그냥 필수 아닌 것도 있어? 필수 아닌 건 아래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 일단 일단 코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서버 모터랑 RFID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3개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버 모터 PWM 핀은
서버부터 제어 동작을 하는 6번 핀으로 정의를 해주고 RFID 모듈에 그 데이터 전송을 하는 SDA 핀과 리셋이라는 RST 핀을 각각 10번과 9번 핀으로 정의해 준 다음에 이렇게 아래 연결도 모양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위에 SPI 라이브러리를 입력해 줌으로써 RFID에 나머지 핀들의 연결 설정을 따로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서버 모터와 RFID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준 다음에 아두이노 코드에 저희가 팔찌를 태그할 때 UID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등록해 있는 팔찌를 저희가 4단계 태그해 주게 되시면은 아래와 코드 같이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코드를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PICC 타입을 확인한 다음에 미페어 타입이 확인이 되면은 아래 코드로 넘어간 다음에 RFID의 UID가 저희가 정의해준 ID와 동일하게 되면은 아래 서버 모터가 90도로 이동하고 3초간 딜레이를 한 다음에 다시 서버 모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저희 이렇게 찍으면은 그 움직이기에 만나다 이렇게 동작하는 차단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에 넣었어? 네, 다 네, 밑에 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버 구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PHP 마이 어드민과 MySQL 그리고 아파치를 각각 다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방학 특강 때 배웠던 내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편의성도 없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아예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WAMP 서버라는 것이고 네, 이렇게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래 내용 따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편집기랑 익스플로러를 기본적으로 쓰겠냐는 내용인데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겠다 하면 마뉴얼을 누르고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자신의 네트워크 상태가 개인 네트워크라면은 이 위쪽에 홈 네트워크 개인의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공용 네트워크 뭐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노트북에 설치한 서버를 쓰겠다 하면은 밑에 있는 이 공용 네트워크를 체크해서 액세스 허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오른쪽 아래 트레이 아이콘에 W 녹색 아이콘이 나오는데 그 아이콘에서 MySQL 콘솔을 선택해서 이 밑에 아래와 같이 타이핑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서버가 지금 제 방에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설정에서는 로컬로만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든 연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를 학교에서도 쓸 수 있게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네트워크 방화벽을 특정 포트를 열어줘야 완벽하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PHP 파일들 만든 것은 다운로드 링크로 걸어놨고요. 이제 이 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부분입니다. 아까 열었던 MySQL 콘솔에다가 다음 같은 내용을 쭉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테이블 그대로를 만들 수 있고 쇼 테이블로 생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받았던 PHP 파일에서 dbconphp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서버 설정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액티비티에서 IP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본인 IP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게 되면 그냥 PHP 마이 어드민에서 가져오기로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은 안드로이드는 보안상의 이유로 직접적인 외부 라이브러리와 연동을 할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따라서
MySQL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하고 PHP를 중간 매개로 하여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방식은 HTTP 요청으로 웹서버의 PHP 파일이 MySQ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외부로 내용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뿌린 내용을 안드로이드에서 가져와서 JSON 오브젝트 형태로 받아오는데 이 데이터는 가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JSON 오브젝트와 JSON 어레이를 이용해서 파싱을 통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드 내에 HTTP URL 커넥션을 이용한 서버 연결인데요. 다음과 같이 서버 URL에는 저희가 요청하게 될 PHP 주소를 넣어주고 이때 파라미터로 그 PHP 파일이 받아서 처리하게 될 그 변수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친 PHP 파일이 뿌려진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에서 받아가지고 파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저희는 이제 태그 네임에 맞는 아이템을 가져오는 코드 예시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글맵 API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업주에서 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적어놓은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한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이름 설정 후에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API를 가져오는데 저희는 Maps SDK for Android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맵을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고 사용자 인증 정보를 들어가서 등록을 한 다음에 API 키가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키 제한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보는 것과 같이 체크를 똑같이 하고 앱 사용량 제한의 부분에서 실제 저희가 코딩하는 그 패키지 이름하고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SHA 이 디지털 지문은 커멘트 창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설정해주면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방금 말씀드린 API 키를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넣으면은 설정 기본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다음은 권한 허용 알림 및 로그인 기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플에서 요구하게 될 권한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부여하게 되고 이 기능, 이 스플래시가 떴을 때 저희가 요구로 하는 퍼미션을 사용자에게 허용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NFC 태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셰어드 퍼포먼스를 이용하였고 이 목적은 NFC를 태그하여 아이디 값을 받아온 과정에서 저희가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를 가릴 수 있는 is using이라는 데이터 값에 로그인을 하였을 경우 true를 넣어주고 사용자가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앱을 다시 켜도 NFC 태그 화면에 가지 않고 로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 최초에 태그된 경우에는 is using이 false이기 때문에 프로필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에 태그한 기록이 있고 프로필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로비로 이동하게 되고 만약 태그만 하였고 프로필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필 입력으로 가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인데 네, 이 위에 부분이 퍼미션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이 밑에는 만약에 처음 태그한 처음 태그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로비로 띄워질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그만 하였고 프로필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프로필 액티비티로 이동하게 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로그인을 하였고 프로필을 입력한 S문으로 가서 로비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기능은 인트로 슬라이드라는 기능인데요. 인트로 슬라이드에 대한 이 기능은 저희 혼자바 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트로 슬라이드는 사용자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그 앱을 사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세부 기능으로는 화면을 옆으로 넘기거나 넥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슬라이드가 옆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킵 버튼이나 인트로 슬라이드의 마지막 화면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바로 그 본 앱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인트로 슬라이드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인트로 슬라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 클래스에서는 웰컴 액티비티와 마이 페이지 어댑터를 생성해 줘야 되고요. 레이아웃은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필요한 건 액티비티 웰컴과 이 슬라이더, 이 XML 파일만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액티비티 웰컴에서는 그 코드를 그냥 작성하면 되지만 주의할 점은 이 뷰페이저인데요. 이 뷰페이저 기능은 페이지가 슬라이드 되어서 좌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서포트 V4라는 이 문자가 이 버전에서만 제공하게 돼서 프래그먼트도 그 사항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프래그먼트가 뭐냐면 하나의 액티비티가 여러 개의 화면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완된 개념인데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보면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화면을 가진 모바일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의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양한 화면 요소들을 보여주고 싶은 요구가 생겨서 추가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 웰컴을 완성하면 인트로 슬라이드 하단 부분에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에서는 이제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화면의 이미지랑 필요에 따라서는 텍스트 뷰도 삽입해서 이런 식으로 삽입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자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는 이제 마이페이지 어댑터 웰컴 액티비티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이페이지 어댑터에서는 이 페이지 어댑터를 구현할 때 꼭 오버라이드해야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뷰의 개수를 나타나는 getCount, 페이지 뷰가 특정 키의 객체와 연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isViewFromObject, 포지션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생성해주는 InstantiateItem, 그다음에 포지션 위치에 페이지를 제거하는 DistortItem이 있습니다. 이게 인트로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주요 메소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부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 액티비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넥스트와 스킵 버튼에 대한 내용에 좀 더 세밀하게 써있는 코드인데요. 스킵 버튼에 대해서는 이제 스킵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NFC를 태그하지 않았을 때는 NFC 태그를 시작하고 NFC 태그를 이미 했을 시에는 로비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버튼에 관한 내용인데요. 넥스트 버튼은 넥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뷰 페이저에 아이템을 추가한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라는 뜻으로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본 앱이 실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레이아웃을 객체로 생성해서 배열로 생성해서 인트로 슬라이드에 화면을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넣은 그 배열의 순서가 인트로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화면의 순서랑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etCount 메소드에서는 뷰 페이지의 전체 페이지 수를 결정하는데요. 뷰 페이지에 포함된 전체 페이지 수는 getCount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getCount는 개발자가 직접 오버라이드해서 작성하는 메소드이므로 전체 페이지 수는 개발자가 결정할 수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레이아웃을 배열로 만들었으니까 레이아웃의 배열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 페이저의 생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뷰 페이저는 항상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좌우 하나씩 존재합니다. 즉 현재 페이지를 포함해서 3개의 페이지만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그 이유는 페이지가 표시되는 매 순간에 매 순간에 바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페이지를 많이 생성해버리면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페이지를 넘겼을 때 지연이 되거나 끊기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를 절충하기 위해서 뷰 페이저에서는 3개의 페이지만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그림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턴 시트 아이템은 화면에 표시할 페이지뷰를 생성하는데요. 이 파라미터에 전달된 포지션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레이어 만들었던 XML을 그 인플레이트로 넣어줘서 뷰로 만들어서 뷰 페이지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다른 파라미터로 전달된 컨테이너에 생성된 페이지뷰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 뷰가 키 객체와 연관되는지 확인하는 이즈뷰 프롬 오브젝트 메소드가 있는데요. 뷰 페이지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키 객체와 페이지 뷰가 연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이유는 뷰 페이저가 내부적으로 각 페이지를 뷰로 직접 관리하지 않고 키 객체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키 객체는 특별한 타입의 클래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이고 이는 페이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지정된 페이지를 추적하고 고려하기 식별하게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토리 아이템 메소드로 생성한 페이지 뷰를 제거해주는 화면은 인터틀레더가 완성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실행했을 때 처음 페이지 1이 나오고 그 인접한 바로 옆에 페이지 2까지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지금 1이 떠 있는 상태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겼을 때 그 미리 생성한 이 페이지로 가서 그 인접한 3페이지를 만들고 1은 이미 생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유지하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세 번째 페이지에 인접한 네 번째 페이지를 생성해주고 두 번째 페이지를 아까 생성했으니까 냅두는데 이제 페이지 1은 3에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형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NFC 태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플을 실행하려면 NFC 태그를 해야지 이제 앱이 실행이 되는데 그 NFC 태그를 할 때 이 ID 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과정은 ID 값을 가져오는 과정이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일단 이 핸드폰이 NFC를 그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NFC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면은 NFC 어댑터가 이제 널이 아닌 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NFC가 활성화된 상태로 앱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꺼진 상태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꺼진 상태로 들어오면은 다이얼로그로 해서 이제 NFC를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뜨게 되는 거고 만약에 NFC가 그냥 켜진 상태로 들어오면은 그냥 실행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인텐트로 이제 넘겨서 이제 enabled는 이제 NFC가 이제 설정이 안 돼 있는 건데 밑에는 이제 show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how 함수에 이 dialog가 있습니다. 그래서 dialog로 띄워서 NFC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 다음은 이제 intent 과정이고요. intent로 여기 이렇게 넘기면은 이 want new intent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want new intent로 들어오는 과정은 여기 가이드에 다 설명이 돼 있어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태그 아이디를 가져오는 방법은 intent.getPassable.extra 한 다음에 infc adapter 그러니까 adapter에 그 정보를 가져오고 그 이 nfc의 정보를 가져와서는 이제 그 get id를 해서 이 아이디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로필 입력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름, 나이, 보호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처럼 PHP로 사용자가 지닌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 나이, 전화번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전달된 데이터를 그 사용자 아이디에 맞게 이름과 나머지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 이 업데이트된 정보들은 프로필 보기 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블루투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블루투스로는 이제 비콘 기능이 없는 블루투스를 처음에 선택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You can only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그 코딩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렸는데 You can only get the RSSI value during a device discovery scan. 그러니까 이 스캔을 할 동안만 RSSI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밖에 못 받아온다는 말이죠. So do you really need to perform an inquiry every 1 second? 그러니까 몇 초마다 너가 이걸 가지고 오고 싶냐면은
이 엄청난 배터리를 소비하게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콘을 소개해서 비콘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었는데요. 비콘의 이제 송신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콘에 이게 송신되는 그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인데 그 UUID가 16바이트 넘어오고 메이저가 2바이트 넘어오고 마이너가 2바이트, 그 메저드 파워가 1바이트 넘어옵니다. 근데 이 메저드 파워에 이 1바이트 안에 이 RSSI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비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BLE라고 불리는 이 비콘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로 이 저전력으로도 쓸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팔찌의 그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BLE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BLE는 다른 그 블루투스와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라서 BLE는 약간 핸드폰에 막 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그냥 수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페어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게 계속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콘 RSSI 얻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퍼미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퍼미션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블루투스 엘리 스캐너 스타트 스캔을 해야 이 RSSI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 스캔을 쓰기 위해서는 어세스 코어스 로케이션이랑 파인 로케이션 둘 중에 하나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어드민 이거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세한 거는 이 디벨로퍼 가이드에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따로 이렇게 블루투스라는 이 퍼미션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이드로 다 참고되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루투스 권한 설정 방법입니다. 일단 처음에 앱을 들어올 때 이 핸드폰이 블루투스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제 그 블루투스가 이제 되는 핸드폰이면은 이제 켜진 상태로 들어왔는지 꺼진 상태로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켜진 상태로 들어오면은 그냥 스타트 스캔만 해서 그 RSSI 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꺼진 상태로 들어온다면은 명시적으로 창을 띄워서 블루투스를 키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띄워야 됩니다. 이 명시적으로 띄워야 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뭐 설명도 없이 막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어댑터가 널인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고, 이 널이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제 그 블루투스가 활성화된 상태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활성화 안 된 상태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된 상태로 들어오면은 이 스타트 스캔을 써서 그 RSSI 값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들어오면은 명시적으로 이제 창을 띄워서 블루투스를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인텐트로 이 그 창이 뜨는데, 이 인텐트 만약에 블루투스 설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러면 확인 아니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누르면은 이 리절트 코드에 리절트 OK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확인 신호를 누른 게 리절트 OK 버튼이고요. 여기서도 또 이제 똑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확인을 눌렀으니까 블루투스가 켜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어댑터가 is enabled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그냥 스타트 스캔에서 똑같이 RSSI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RSSI를 받는 그 함수로는 스캔 콜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콜백 함수인데 이 스캔 콜백 클래스 안에 이 온 스캔 리절트를 통해서 이제 그 메소드를 통해 가져옵니다. 그 온 스캔 리절트의 파라미터인 이 스캔 리절트가 있는데, 이 스캔 리절트에서 이 get RSSI 메소드를 사용해서 RSSI를 받아옵니다. 따라서 이 스캔 리절트의 리절트 이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result.get RSSI를 하면은 그 RSSI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RSSI를 받아와서 그 거리 변환을 공식을 써서 거리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자에게 화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텍스트뷰는 한 번밖에 못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레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runOnUI 스레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runOnUI 스레드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뷰에 계속 지속적으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거리는 측정하는 거는 이제 그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TX 파워랑 그게 있는데, TX 파워는 1m당 이제 RSSI의 크기라서 그거를 대입해서 이제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하면 됩니다. 그 자세한 거는 밑에 설명이 있어서. 데이터가 네. 그 전력이 넘어 그 신호의 색입니다. 네. 신호 색이라고 거리를 환산하라고. 네, 그거를 이제 TX 파워라고 1m당 이제 RSSI가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그거를 측정해서 그거를 이제 거리 환산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이 RSSI가
제가 위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라고 해서 이 신호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신호의 강도를 받아서 이거를 거리를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니까 그런 수치들을 파악해서 이제 그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밑에 공식이 다 나와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많은데 복잡한 거 같은 거. 네. 사람을 위해서 복잡한 말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코너 꺾어진데 꺾어진 데 있어. 네. 코너 반대편에 있어. 네. 거리는 가깝지만 신호가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블루투스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10m인데 저희가 BLE를 채택한 이유도 최대 50m까지 돼가지고 좀 더 거리를 늘리고자 해서 이 BLE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좀 더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GPS나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이제 GPS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서 어차피 GPS도 뭐 한 20m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 모듈도 따로 있는데 와이파이 모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건 못하고요. 한 몇 초, 1분에 한 번? 이렇게밖에 못 받아서 실시간적으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비콘을 사용해야 돼서 비콘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 네. 이게 사람이 지나갈 때 해봤어? 사람이 네, 지나가거나 전파 방해가 있을 때 좀 살짝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비콘을 세 개 써서 3병 침략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쓰면은 좋긴 한데 또 단 원가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세 개를 써서 이제 3변 측량이라고 이 비콘 그 한 구역이 있으면 원이 있고 그 GPS처럼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원원 해서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해서 더 네네 값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값이 더 정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해 전파가 있어갖고 뭐 갑자기 신호가 떨어지면 뭐 내가 근처 없다 안 보여도 이게 경고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고를 또 너무 자주 보내게 되면. 네. 경고가 와도 그 신호를 안 쓰게. 아 그래서 그 1분 정도 딜레이를 줘서 그 멀어지면은 그 알람창이 뜨고 나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뜨고 나서 한 1분 정도 딜레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뜨지 않.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알람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알람이 한번 뜨면은 한번 뜨고 나서 네, 네 딜레이를 줬습니다. RSSI를 받아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아이가 1분 만에 잠들어 버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눈앞에 안 보이는 경우에는 또 어플을 실행을 해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호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학교 출결 시스템 자체가 블루투스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내부에 켜져 있는 블루투스 자체가 저희가 그냥 기존 핸드폰으로 잡더라도 거의 수십 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리를 측정했을 때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 80%에서 90% 정도의 미터 정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비콘은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 개를 사용할 때보다 정확도는 낮겠지만 일단 그 하나를 사용할 때도 80-90%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개인 그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는 참고할 만한 수치 정도는 양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 학교 자체가 블루투스를 엄청나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봐.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스레드는 이제 액티비티 화면에서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그 화면에서 스레드가 계속 도는 거고 이 서비스라는 거는 액티비티 밖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저희가 왜 서비스를 써야 되냐면은 RSSI를 계속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액티비티 화면을 나갔는데 안 받아와지면 안 되니까 서비스를 쓰게 되었고요. 그 서비스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My Intent 서비스를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네, 이 서비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Intent 서비스를 이거를 해줘서 Extend 해줍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Intent 서비스 말고 그냥 서비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고 이 서비스에 순환도가 있는데 이 순환도는 밑에 다 참고해 뒀습니다.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서비스가 호출이 되면 onCreate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onStart 커맨드로 넘어갑니다. onStart 커맨드로 들어간 다음에 onHandleIntent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onHandleIntent 과정에서 이 스레드 과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이드에도 보시면은 onHandleIntent에도 그 원하는 동작을 작성하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이드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onHandleIntent 구현입니다. onHandleIntent 구현 방법은 이제 그 아까 위에 말씀했듯이 스타트 스캔을 쓰면은 저희 RSSI 값을 받아올 수 있는데요. 이 스캔 BL이라고 따로 이제 그 스태틱으로 또 따로 만들어서 그 변수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 변수가 true면은 스타트 스캔을 해서 그 값을 계속 받아오게 되고 이 false로 받아오게 되면은 stop 스캔을 해서 서비스를 중지시킵니다.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이유는 계속 램을 잡아두면은 램에도 좀 안 좋고 배터리 소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들어올 때 서비스를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따로 분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how activity 클래스에 있는 그건데요.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시작해야 될 때는 이제 앱이 화면이 꺼졌을 때니까 onStop 할 때 서비스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아까 변수 말씀드렸다시피 static을 쓰는 이유가 그 클래스의 변수를 이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static을 쓰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rue면은 start 스캔이 되니까 이 scanBLE의 변수를 true로 만들고 start 서비스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시켜야 되는 시점은 이제 앱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restart니까 이 scanBLE 변수를 false로 만들고 이걸 서비스를 실행시키면은 멈추게 됩니다. 네, RSSI 그 가공하고 그리고 실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통신에 있어서 노이즈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Q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그 신호 값을 계속 받은 다음에 그 신호 5개를 평균으로 내는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50 RSSI 값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러다가 가끔씩 마이너스 70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도 값이 많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리 추정식이 하단에 나오는데 10에 이렇게 TX 파워랑 RSSI 값을 빼고 그리고 10 곱하기 N을 하게 되는데 이 N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상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장소 이렇게 그냥 이런 장소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상수를 2로 선언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된 그 결과치인데 RSS 값을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팔찌 케이스를 적용하기 전과 팔찌 케이스를 적용한 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냥 팔찌 자체가 플라스틱이더라도 결국에는 신호 간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찌 케이스 위적용할 때보다 적용할 때 신호값이 더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TX 파워 값을 약간씩 보정을 해주면 이를 보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보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미터값 정확도인데 이거를 미터값을 일일이 나타내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정확도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팔찌를 위정했을 때랑 팔찌를 적용했을 때 이랬을 때 각각 86.97%랑 90.52%로 물론 지금 이 신호 비콘 하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참고치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아이가 그 멀어지면은 이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알림이 오고 경보음을 울려야 되는데 저희가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앱을 실행하고 있을 때와 또 앱을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냥 완전히 핸드폰을 그냥 쓰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 떠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레드를 통해서 해결했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서비스에서
액티비티 내에서 만들어진 다이얼로그는 띄울 수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도중에 갑자기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데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노티피케이션을 쓰는 것을 활용하지만 활용하라고 약간 적극 권유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어를 꺼야 되는데 그 노티피케이션으로는 미디어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액티비티를 그냥 바로 다이얼로그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펜딩 인텐트를 사용하는데 펜딩 인텐트는 원하는 상황에서 그 이 다이얼로그를 띄워주게 하기 위해서 펜딩 인텐트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일단 먼저 그 액티비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오디오 매니저랑 뭐 미디어 플레이어 그 경보음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 그 만든 액티비티를 다이얼로그화 시켜주는 건데 그 다이얼로그화 시켜주는 방법은 여기 안드로이드의 테마를 안드로이드 스타일 테마를 다이얼로그로 바꿔주면은 다이얼로그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화를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알림이 떴을 때 뭐 yes를 누르면은 전화를 가게끔 했고 취소를 누르면은 그냥 액티비티가 꺼지게끔 경보음이 둘 다 꺼지게끔 설정해 놨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다이얼로그가 떴는데 배경화면을 누르면은 그 액티비티는 나가졌지만 경보음이 꺼지지 않는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온터치 이벤트 이 온터치 이벤트를 하는 거를 줬는데 이 온터치 이벤트가 그 다이얼로그를 제외한 배경화면을 눌렀을 때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세 번째 경우인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 서비스가 돌아서 알림이 떠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CPU가 슬립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돌지 않기 때문에 위에 wake라는 퍼미션을 주고 저희가 띄우고자 하는 그 액티비티 즉 다이얼로그를에다가 이 스크린을 뭐 켜진 상태 이 네 가지 이 네 줄을 추가해 주시면은 그 해당 액티비티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그리고 CPU 그 서비스에서 그 CPU가 꺼져 있는 거를 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wake-lock이라 해서 서비스 안에 이 partition wake-lock 이 구문을 추가해 주면은 CPU가 켜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그 다이얼로그를 띄웠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전에 그 앱에서 사용하고 있던 마지막 액티비티를 배경 화면으로 같이 가져오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 오류를 팝업 인텐트 여기 보시면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태스크 플래그 액티비티 멀티플 태스크 이 두 개를 추가해 줌으로써 그 해당 다이얼로그만 가져오는 것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1분 주기를 둬서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이얼로그가 뜨지 않게 1분 주기를 주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로비 화면에 있는 기능들인데요. 첫 번째로 뷰 페이저를 활용한 정보 제공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단에 로비 화면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뷰 페이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놔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자세한 정보는 URI를 연결해놔서 클릭할 시 URI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페이저 어댑터는 앞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URI를 타고 연결하겠는데 이거는 set on click listener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포지션을 구분하고 포지션에 맞는 URI를 이렇게 입력해줬습니다. 다음은 로비 액티비티인데요. 여기서는 뷰 페이저를 참조를 가져온 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페이저 어댑터랑 이렇게 뷰 페이저를
이렇게 지정해줍니다. 셋 어댑터를 통해서 지정해주고 여기까지가 뷰 페이저를 완성한 건데 그 다음은 이렇게 마이 타임 태스크 클래스를 만들어서 화면이 전환될 때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클래스인데요. 보시면 run on UI 스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페이지를 받아오고 현재 페이지가 0이면은 다음 페이지 1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게 해놨고 여기 onCreate 문에서 스케줄 at fixRate를 통해서 2초 후에 4초 간격으로 이 MyTime Task를 불러오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공지사항인데요. 공지사항은 이제 보통 놀이공원에서 관리자가 놀이공원 이용객들에게 뭔가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안내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용객들이 뭐 놀이공원 기부를 탔을 때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전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공지사항을 관리자가 바로 직접 입력하면 여기 텍스트를 띄울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관리자가 하는 기능은 후에 나오는 관리자 모드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공지사항을 div에서 불러오는 과정과 로비 중앙에 공지사항이 표시되고 1분 간격으로 서버로부터 업데이트를 받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기능은 생각해낸 거야?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인가? 생각한 거야? 생각해냈어요, 저희가. 네, 먼저 공지사항을 DB에서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JSON 오브젝트와 JSON 어레이를 통해서 게이치 파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공지사항 내용과 내용의 컨텐츠, 그다음에 작성 시간인 데이터를 불러와서 공지사항에 입력을 하는데 입력 형태는 공지사항의 내용이 한 번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 막히라는 걸 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부분이 약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이거보다 길어질 경우에 텍스트가 이렇게 밀려나면서 전체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의 컨텐츠랑 데이트 순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부분은 로비 중앙에 공지사항이 표시되고 1분 간격으로 서버로부터 업데이트를 받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run on UI 스레드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1분에 한 번씩 공지사항을 계속 갠치나는 get notice를 실행하면 이제 공지사항이 표시되고 1분 간격으로 서버로부터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이어서 언어 설정인데 언어 설정은 위에 보이는 이 루트로 미리 스트링 파일 만들어줘서 위에 같은 경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 메뉴에다가 마이 메뉴 지금 메뉴가 여기인데 메뉴에다 아이템을 추가해줘서 그 아이템에 맞는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언어를 설정하면은 그 다음에 또 앱을 실행했을 때 다음 또 그 언어가 나오게끔 어떤 shared preference를 사용해서 XML 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쉽게 읽고 쓰게 해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구글 지도를 띄우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사전 설정을 한 뒤에 XML 파일 하나에서 프래그먼트로 구글 맵을 띄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구글 API에서 맵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구글 마커라고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구글 마커에 각각 넣을 좌표랑 이름이랑 뭐 URL 주소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마커에 옵션을 추가해서 마커를 클릭했을 때 이름이 보이거나 또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벤트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관리자 모드인데요. 관리자 모드를 진입할 때는 이벤트 창 왼쪽 상단 좌측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어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제 사용자 데이터 리셋 버튼과 공지사항 작성 버튼이 있고 사용자 데이터 리셋 버튼으로 사용자가 파일들을 반납했을 경우 초기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이름과 나이와 전화번호를 널값으로 처리하게끔 하였고 공지사항 작성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나왔던 컨텐츠랑 그 공지사항 작성 PHP 주소를 넣어서 처리하게끔 하였고 여기서 그 작성한 데이터를 그냥 차례대로 오토 인크리즈먼트를 통해서 계속 공지사항을 쌓도록 하였고 가져올 때는 최근에 추가된 공지사항이 뜨도록 작업하였고 이 밑에 관리자 모드 밑에 결과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공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면은 성공하였다 아니면은 실패하였으면은 실패하였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역할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사회적 기여도 뭐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뭐 소비자 편의와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 편의만 계속 치중이 된다고 해서 막 그닥 그 기업이 오래 가지는 않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그 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없다면 그 기업은 망해서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대해서 지금 놀이공원에 연간 방문객 수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공개된 자료가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고려했을 때 한 해 총 방문객은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이를 하루로 계산했을 때는 약 4만 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놀이공원 자체만 봤을 때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애초에 저희가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 팔찌 자체가 3만원, 4만원 정도 되고요. 아무리 해외 직구를 하더라도 한 2, 3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신 요금이 또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없애고 이렇게 그 팔찌의 단가를 완전히 낮춰서 싸게 공급을 하면 잘 될 거라는 그 추정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7세까지를 잠재적 소비자라고 판단을 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약 240만 명 정도가 잠재적 소비자로 다 잡히는데 지금 6세에서 9세까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50.6%를 고려할 때 잠재적 소비자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이걸 단가를 계산을 해봤는데 약 7,280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대량 생산으로 됐을 때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 수익비를 약 50%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기업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이공원이랑 미취학 아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0억 원의 정도의 국내 시장 규모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46만 명, 11만 명에 대해서 미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아 발생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총 합해서 동작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전자티켓은 아까 보셔서 이거는 스킵하고요. 그리고 프로필 보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플 작동 시연입니다. 맨 처음 유저가 어플을 시행했을 때 인트로 슬라이드가 작동하면 넥스트 버튼으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슬라이드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킵 버튼으로 한 번에 NFC 화면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NFC를 태그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때 태그를 해주게 되면 프로필 입력 화면이 뜹니다. 네, 저는 이름 테스트, 나이 5살, 전화번호 010-1234-5678을 입력하였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 정보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즉시 측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채리 목소리요? 네. 목소리가 성우를 뽑혔어? 맞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를 보여드리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냥 저희의 주요 기능이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실사용을 통해서 미아 발생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할지를 참 아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F조에 의해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죠. 아이가 제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역이 뜨고 있고 갑자기 아이가 태양이 사라지니까 미역 발생이 뜨게 되고 마찬가지로 관리자에게 연락하겠냐는 문구가 나옵니다. 아니오를 누르면은 그대로 화면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공원에서 아이가 없어진 거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가 멀어지고 있고 아이가 멀어지는 동시에 관리자에게 연락하겠냐는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 시장조사까지 하고 사실 이 시장조사는 초기에 했어야 돼요. 초기에 지금 초기에 우리 주제 선정하던 시장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발표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조사한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됐을 것 같아. 네. 내가 좀 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아까 삼각시정 측정법 얘기했잖아. 삼변 예. 네. 삼변 측량법. 삼각 측량법. 측정법. 다른 사람도 뭔지 알아 그게? GPS처럼 3개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GPS는 그 레이더를 3개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삼각 측량법을 또는 측정법을 사용하려면 광학이가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네, 최소한 비콘이 3개 이상.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가정이 필요해. 이제 아이가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딱 서 있어요. 아이가 길을 잃었어. 엄마 아빠가 잃었어. 그래서 한 군데 딱 서 있으면 그때 이제 그렇다고 가정하면 엄마 아빠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 한번 측정하고 저기서 한번 측정하고 저쪽 가서 한번 측정하고 그러면 그게 그 측정하는 데서 세 번 측정을 한단 말이야. 세 번 이상 측정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때 세 군데에서의 신호세기를 종합해갖고 삼각 측정법으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또는 방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넣어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데이터도 저장하면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가 누가 앞에서 없어지는 순간 부모가 당황하게 되겠지. 당황하게 되면 가까운 데 있는 데도 안 볼 수가 있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약간만 가려도 되는가 그랬을 때 실제로는 한 15m 정도, 10m 정도가 거리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막 너무 당황하다 보면 그렇지?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지. 앱에다가 앱에서 앱으로 찍는 거예요. 앱으로 찍고 그 이미지 안에서 앱이 아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알겠습니다. 공부는 참 많이 했었다고 소문을 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